이 책은 과학과 이성의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진보된 일상을 만드는 데는 방해가 되는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 본성을 굳이 따를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도킨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자로서 나는 다윈주의를 옹호하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서 나는 다윈주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이 태도에는 그 내부에 어떠한 모순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지금도 이 책이 근본적으로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시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수많은 오해라든지 뭐 이 책이 싸구려 과학 계정서에 불과하다라는 이런 오해나 몰이에 점철된 말들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요. 솔직히 심지어는 분노가 되죠. 왜냐면 이거는 도덕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이런 과학적인 지식들이 전달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니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유전자가 정말로 유전자가 이기적이고 그리고 이 유전자가 우리를 조종을 한다고 오해를 하는데요. 사실은 한마디로 자연 선택의 단위는 유전자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연 선택에 의해서 다음 세대로 더 많은 복제본을 남기게끔 정교하게 다듬어지는 이러한 실체는 이러한 수준은 개체도 아니고 집단도 아니고 바로 유전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킨스는 이러한 선택에 의해서 후손이 최대화된다는 의미에서 이거를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비유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즉 이기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음 세대에 후손을 남기는 이 가능성이 최대화된다는 의미에서 이거를 이기적이라고 은유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선택의 단위가 유전자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거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중요한 거는 뒤의 단어, 이기적이 아니라 유전자라는 것이죠. 도킨스가 이기적인 유전자 책에서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주 유명한 조정선수의 비유를 드는데요. 예를 들어 유전자는 그 대립 유전자라는 건 어떤 특정한 형질에 대한 여러 가지 버전을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데요. 예컨대 뭐 머리카락의 모양이라면은 뭐 직모 대립 유전자와 곱슬머리 대립 유전자가 있는 식이죠. 그런데 예컨대 이런 머리카락의 모양을 지정하는 유전자 혼자만으로는 개체로 하여금 생존과 번식에 능하게 만들 수가 없죠. 예컨대 육식동물이라면 이 육식동물이 생존과 번식에 잘 하게끔 만들려면은 날카로운 이빨도 필요하지만은 같은 대립 유전자가 아니라 이 말하자면 지놈상에서 다른 곳에 위치하는 다른 그야말로 유전자 소화를 잘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억센 다리를 만들게 한다든지 이러한 유전자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정선수의 비유에서처럼 조정선수가 혼자 잘 노를 잘 젓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멤버들도 반드시 노를 잘 저어야만 결과적으로 그 조정팀이 이기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유전자는 서로 협력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종이 지난 환경에서 서로 잘 유전자들끼리 협력을 해야 결과적으로 유전자들을 다음 세대에 운반하는 탈것인 개체가 생존과 번식을 잘 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협력적인 유전자도 이기적인 유전자의 또 다른 제목으로 손색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건 좀 과장이고 하도 사람들이 이기적인 유전자 같은라는 제목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 보니까 협력적인 유전자도 이기적인 유전자의 중심 내용을 전달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를 조금 과장을 해서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제기되는 오해입니다. 사실은 도킨스는 유전자 결정론을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도킨스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바는 유전자 선택론이거든요. 즉 자연 선택의 단위가 개체도 집단도 아닌 유전자다. 즉 진화에 있어서 뭐 수십 수백만 년에 거쳐서 여러 세대에 거쳐서 어떤 대립 유전자가 점차 흔해져가는 과정인 진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선택의 단위가 유전자라 것을 강조를 하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바는
발달입니다. 개체 발달. 개체 발달에 있어서 유전과 환경의 영향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사람들은 예컨대 지능이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데 유전의 영향이 말하자면 뭐 지능 IQ에 유전의 영향이 강하다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좀 화를 내죠. 왠지 환경의 영향이 더 커야만 바람직할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형질이 한 개체의 일생 내에서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 유전과 환경의 영향이 얼마나 되는가. 이러한 개체 발달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가 유전 결정론도 있고 환경 결정론도 있고 상호작용론도 있는 것이죠. 근데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론이 사실은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도킨스도 거기에 동의하는 건 물론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전자라고 하니까 유전자가 우리의 어떤 개체 발달에서 모든 형질 발달에서 유전자가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오해를 하는 건데요. 사실은 형질 발달, 한 세대 내에서 벌어지는 형질 발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 책, 이기적인 유전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화, 정말로 오랜 세대에 거쳐가지고 특정한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점차 흔해져가는 과정인 진화에 관한 한 유전자가 선택의 단위라는 걸 주장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이 당시에 활약하던 위대한 과학자들, 특히 대표적으로 4명, 해밀턴, 트리버스, 메이너드 스미스, 그리고 조지 윌리엄스 4명의 연구에 비쳤다고 처음부터 명시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 책은 예컨대 선택의 단위가 유전자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확립을 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많은 다양한 연구들을 유전자의 선택이라는 하나의 개념적인 틀 안에서 통합을 하는 이 책만이 이룩한 독창적인 그리고 큰 학문적인 공헌이 있죠. 다시 말하면은 이 책이 없었다면은 해밀턴이나 윌리엄스 혹은 메이너드 스미스의 그야말로 어려운 학술 논문에서 어떤 유전자가 근본적으로 개체나 집단과는 다른 복제자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러한 문장들은 그야말로 몇몇 어려운 학술 논문에서 수많은 문장 중에 하나로 사라졌겠죠. 도킨스는 이러한 그야말로 산발적으로 유전자를 언급을 하던 당시 과학자들의 연구에 바탕을 해서 그야말로 거대한 하나의 말하자면은 유전자 중심의 진화 이론을 개념적으로 확립한 이미 남들이 쌓은 토대 위에 거대한 집을 지은 장본인은 리차드 도킨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상당히 과학책 중에서 아주 독특한 중요한 책인데요. 그거는 일반 대중에게 당시의 과학 이론을 설명을 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최신 이론을 동료 과학자들에게 소개를 하는 그야말로 유례가 없는 동료 과학자와 일반 대중에게 동시에 접근을 하는 대단히 독특하고 특별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킨스가 그런 얘기를 한 까닭은요. 도킨스가 이런 과학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면서 예컨대 과학도 일종의 종교에 불과하다. 과학도 주관적인 신념체계 아니냐. 너도 과학이라는 종교를 믿을 뿐 아니냐. 이러한 비판에 맞서서 과학은 어떤 종교라든지 이런 주관적인 신념체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평생을 믿어온 말하자면 과학이론이더라도 이것이 반대되는 증거가 내 눈앞에 펼쳐지면 언제라도 내 입장을 180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홀데이는 진화이론이 반증되기 위한 증거로서 뭐가 필요하냐고 대답을 누군가가 물었더니 거기에 대답을 하기를 공룡이 있는 지층에서 토끼 화석이 같은 연대에 발견이 되면은 진화이론은 당장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 이론이 기각이 되려면은 어떠한 반대 증거가 나오면 된다라는 것까지 한마디로 자신의 이론을 깨지기 쉬운 취약하게 만들므로써 그래서 정말로 반대 증거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는 활동을 통해서 과학은 여러 사람들의 이런 노력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이런 객관적인 진리에 도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도킨스는 나는 이기적인 유전자 이론을 정말로 어떤 뭐 종교라든지 이데올로기처럼 막무가내로 믿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유전자 이론을
부정할 수가 있는 반대 증거가 나온다면 나는 언제라도 이기적인 유전자 이론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즉 나의 이론을 반박을 하는 실증적인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말하자면 약간의 잘난체를 섞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요, 심리학은 생물학의 한 분과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고 인간의 마음은 당연히 이런 인간의 수많은 생물학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심리학은 생물학의 한 가지, 한 세부 분과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진화 심리학은 당연히 진화 생물학에 속하는 진화 생물학의 여러 갈래 가운데 하나죠. 즉 진화 이론을 바탕으로 마음과 행동을 연구하는 분야가 진화 심리학이고요. 뭐 진화 이론을 바탕으로 다른 거를 연구를 하면은 또 진화 생물학 가운데 예컨대 뭐 진화 의학이라든지 이런 다른 분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학회 때 뭐 한두 번 맞는 적은 있는데요.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보다는 도킨스에게 여왕과 이런 일꾼 계급이 번식적으로 분명하게 나눠져 가지고 어떤 계급은 번식만 하고 어떤 계급은 이런 일만 하는 이런 그 개미나 꿀벌 사이 같은 진 사회성이 척추동물에도 존재를 하는가 이러한 그 주제에 대해서 최근에 밝혀진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게 도킨스 당신은 아느냐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아니 다 그 연구한 사람들 다 내 친구들인데 나는 처음 들었다 고맙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해줘가지고 이런 진사회성 사회가 척추동물 그러니까 벌거숭이 두더지주에서도 발견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즉 도킨스가 책에서 이런 이러이러한 아마 동물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실제로 발견되었던 뭐 이런 사례들을 갖고 대화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기적인 유전자를 92년도에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별로 너무 어렵고 해서 별로 느낌이 없었지만은 워낙에 다른 생물학 그 과목들은 대단히 어떤 기계적이고 어떤 그 깊은 의미를 물어보는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항상 이런 진화 생물학 같은 뭔가 근본적인 의미를 탐구를 하는 이런 말하자면 크고 넓은 생물학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크고 넓은 생물학도 있다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갖고 있다가 즉 생물학이 인간 사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저에게 알려주었고 그러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3학년 때 최재천 교수님이 저희 과에 부임을 하셔서 이런 사회생물학 이런 거 나도 할래요 이렇게 그 최재천 교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 분야를 본격적으로 전공을 하게 돼서 계속 필요하면은 다시 읽어보는 이러한 대단히 중요한 지금도 필요하면은 76년에 나온 책이지만은 관련된 부분을 찾아 읽으면서 이분이 남긴 통찰을 어떻게 내가 좀 써먹어볼까 이렇게 궁리를 하게 하는 대단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